이 편백을 한쪽 편 하얗죠. 한번 뒤집어봐요. 하얗죠. 일단 공기가 다른 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? 진짜 좋죠. 어쨌든 좀 좋은 날씨에 이렇게 걸었는데.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 2시간 정도 걸었죠? 안 됐나? 다 돌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. 사실 제일 좋은 게 이게 일단은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담배꽁초 하나 없죠. 완전 자연 그대로 흙 밟고 자갈 밟고 낙엽 밟고 이렇게 공기 심호흡해가면서 들으면은 머리 아프신 분이 한 바퀴만 딱 돌아도 머리 안 아프다고 그러고 몸에 부기가 있는 사람들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부기도 빠진다고 듣고 일단 공기가 다른 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? 진짜 좋죠. 여기는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기리산 1-3번지인데 여기서는 영동 시내하고는 한 25분 거리고요. 무주에서 무주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15분 거리예요. 사실
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, 충청북도 아주 삼도봉이라는 곳이 여기 근접해 있는 그 산줄기라 용화면이에요. 여기서 가장 가깝게 설천, 무주 쪽에 가깝죠.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대전서 올 경우에는 내비를 찍으면은 무주 인터체인지 거쳐서 오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. 영동선은 경부선 탈 경우에는 경부선에서 영동 IC에서 여기까지 한 거리가 한 40분 거리 그 정도 됩니다. 많이 쓰는 베개는 편백나무 베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아마.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큐브 모양이거든요. 홍합 크기만큼. 근데 피톤치드에 대한 그 페르펜 성분은 나무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. 편백 잎을 이용해서 베개를 만들어라.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연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쓰는 편백나무 베개는 아마 쓰고 한 달도 안 돼서 향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. 천년초라고, 천년초라는 게 무슨냐, 우리가 선인장 중에 천년초가 있잖아요. 천년초에다가 편백 에센스 오일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같이 복합해서 100% 천연으로 만든 건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, 가려움증, 그리고 막 피부병, 보습이 왜,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그럴 때 바르는 보습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편백 샴푸인데, 편백 증류수를 이용해서 100% 샴푸를 만들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가려움증 정말 머리가 약간 이제 누구든지 머리는 자꾸 이제 빠지게 마련인데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두피 지루성 두피라든지 그런 머리에는 이게 가려움이 없어져요. 그리고 이 비누 같은 경우에도 이 비누는 얼굴에 막 여드름 난다든지 이것도 아토피 피부에도 좋고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누를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편백 이게 에센스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오일 자체가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지금 현재 막 모기를 많이 뜯기잖아요. 여기서 산에 이제 오시는 분들 산모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물잖아 막 가려요. 이거 아무 말도 없이 제가 발라줘요. 10초만 가라앉아요. 그 정도 10초. 뭐 1분도 필요 없어요. 10초만 가려움이 싹 없어져요. 아까요? 뭐야? 점심도
익었어요. 영동 편백나무 숲으로 놀러 오세요.